의료 인력 추계 기구. 이제 정부가 나서 가지고 단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만 논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주관이 돼 가지고 의욕조를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뭐 성공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까? 의료계가 참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의료계가 참여해 가지고 여러분들 도장 찍었다 해 가지고 전공의다로 여러분들 의대생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연히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이제 이게 8월 30일 기사입니다. 정부 연내 의료 인력 추계 기구 출범, 2026년도 정원도 논의 가능. 이렇게 이제 뭐 기사가 나왔죠. 이 공무원들은 문장을 참잘 씁니다. 이런 문장.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 대응. 필수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 인력 수급 체계 및 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이 쓴 문장이라고 이렇게 볼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름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인 거죠. 의료계가 참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관한 논의도 가능하다. 내년도 입시의 의대 정원은 되돌릴 수 없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재논의가 가능한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한테는 2026년이든 2027년이든 뭐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냥 주도했으니까 그냥 당신들이 그냥 결정해서 그냥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모든 종류의 영광과 그다음에 아픔을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오늘 공식화했네요. 이 대통령실이 9월 29일 날 이제 과반수는 의사로 구성한다. 의료 인력 추계 기구 신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단정적인 표현을 쓸수 없고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정할 때 참고하기 위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절반 이상을 의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어떻게 대응할지. 뭐 의대생들하고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번 기구에 참여할 것인지 참여 안할 것인지를 결정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사협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당사자가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니까 진작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의사 수 증가율이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은 세계 이름 최고로 여러분들 낮은 수치고, 개원이들이 여러분들 1인당 병원 환자 수는 대부분이 20년 동안 내려온 추세고, 비교적 상황이 나왔던 내과 같은 게 10년 전부터 환자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관련 총 진료비가 2013년도 62조에서 2023년도 얼마로 나왔습니까? 120조 나왔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관련해서 국민들이 60조를 더 지불한 겁니다. 건강보험료 내는 거, 납부 본인 부담금, 비급여 여러분들 부담금까지 다 합치면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10년 동안 건강보험 관련한 지출을 지갑에서 더블을 치른 겁니다. 60조를 더 치른 겁니다. 60조를 더 치렀는데 필수 의료 수가는 낮아가지고 이러면 지금 이 야단이 난 겁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야, 이거 진짜 큰일인 겁니다. 나라가 진짜 제가 볼때 문제인 겁니다. 10년 동안 건강보험 총 지출이 이러면 국민들 지갑에서 나간 돈이 60조가 더 나간 겁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의료비 지출이 또 더블이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두 배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돈에서 60조를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이러분들 다낸 겁니다. 그거를. 60조를 더. 그런데 거기다 여러분 의사 수까지 늘려놓으면은 170조가 될지 180조가 될지 여러분들 아무튼 뭐 생각들을 못하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뭐 그래도 뭐안 하는 것보다 늦었지만 그게 일을 처음 해야 될 일을 지금 와서 하니까 여러분 세상살이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짧으면 고생하는 겁니다. 생각이 뒤틀리면 인생도 꼬이는 거고 생각이 부족하게 되면 돈을 치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건강보험 관련해 가지고 10년 동안 지갑에서 60조 원을 더 늘렸는데 그럼 60조 원이 여러분들 어떻게 나갔는지 이렇게 건강보험 관련 지출을 좀 더 합리화하고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60조를 더 냈는데 필수가는 여러분들 수가가 낮아가지고 의사들이 다 못하겠다고 이러면 달아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고장 나오는 것이 의사를 늘려가지고 여러분들 정상화시키겠다. 그게 합리적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